안녕하세요. 라면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안에 네. 귀신이 들었을 때 같은 그런 오싹한 느낌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은 이제 그런 걸참 느끼기가 쉽지 않지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때 집안에서 좀 혼자 좀 셀프 퇴치법, 퇴마법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방법은. 이상하게 원래부터 내가 살고 있던 집인데도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가기 싫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잠은 자도 몸이 개운하지도 않고, 자꾸 가위에 내가 눌린다거나 막 이럴 때 밤에 화장실을 나가려고,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에 불을 탁 했는데 뭐가 휙 하고 지나간 것 같아.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집 같은 곳에서 애들이 막 집안에서 놀래거나, 얘들이 이상하게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강아지나 뭐 강아지 같은 애완동물을 막 키우는 집 같은 경우에는 또 한쪽만 바라보고 막 왈왈왈 막 이렇게 지저만 되든가, 새벽에 희한하게.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게, 내가 원래 있던 집이었는데 무섭게 느껴질 때는 분명히 뭔가를 가지고 들어왔어. 중고 물건 있잖아요. 옷이나 가구, 서적, 뭐 도자기, 뭐 병풍 이런 거. 이런 거에 이렇게 막 따라서 올 때가 있거든, 중고. 그렇다고 해서 뭐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버리라는 건 아니고, 정말 구하기 힘든 서적이나 뭐 자기 같은 걸 이걸 어떻게 버리라고 했어, 돈이 얼마게. 또 그렇다고 그냥 냅두자니 너무 좀 무섭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라든지 방법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우선은 마트에 가셔서 팥 있죠, 팥. 네, 파시오. 팥. 팥을 좀 집으로 구해 갖고 들어오셔야 돼. 들어오셔 갖고 집안에다가 팥을 막 뿌려. 사방천지 막 뿌려. 그냥 안방이고 화장실이고 막 거실이고 사방천지 막 뿌리세요. 뿌리고 그 남은 팥 있잖아요, 그 봉지에 남은 팥들 갖고 죽을 쓰는 거야. 죽을 써서 이제 집안 곳곳에 이렇게 좀 놓으셔야 되거든. 놓으셔야 돼. 종이컵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컵에다 한 컵씩 떠갖고 안방, 뭐 애들 방, 화장실, 거실 막 이렇게 현관 있고 뭐 베란다 이런 데다가 좀 냅두시고. 기독교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집 안에 이제 십자가. 십자가 이런 거좀 걸어 놓으시고, 아니면 불교 신자나 무신론자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만자. 만자. 절 표시 같은 네, 절 표시예요, 만자. 이거를 경면주사로 좀 써갖고 이렇게 집안, 그러니까 집안 곳곳 내기팅에다 이렇게 또 붙이는 거야. 안방, 화장실, 뭐 거실, 뭐 이런 쪽에다가 네 개를 써서, 이거를 네 개를 써서.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하얀 종이 있지? 이런 거를 좀 붙여. 위에다가 덮어야 돼, 누가 못 보게. 거실이나 안방 같은 경우에는 뭐 예쁜 시트지? 그 위에다가 좀 붙여놔도 되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뭐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액자 같은 거 뒤에다가 좀 붙여놔도 돼요. 뿌린 팥들 있잖아요? 팥들하고 내가 죽을 써놨잖아. 그거는 하루를 냅둬야 돼. 하루를 냅두고 다음날 깨끗이 청소를 하셔갖고 버리시면 되거든? 어때요? 이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게, 예전부터 이제 팥은 붉은 팥이에요. 붉은 맞아요. 팥은 이제 피도 보이고, 이제 뭐 이렇게 액살도 좀 풀고 할때 쓰는 건데, 귀신 이제 쫓아낼 때 거의 우리 막팥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팥을 좀 구하시라고 했던 거고, 이렇게 셀프로 내 집안이 무섭게 느껴지고 등골이 오싹오싹해지고 이럴 때는 이 방법 정말 효과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 앞전에 이 경면주사로 이제 네. 쓰신다고 했잖아요. 경면주사를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 주셨는데, 마물상에 가면 이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참, 경면주사나, 경면으로 그린 만짝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불교상에서도 팔아요. 근데 불교상에서 뭐 이렇게 쓴게 없다, 이럴 때는 이제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네 집 있잖아요. 그런 데 가져갔고,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 이거 4장만 그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